투데이 검색어 2위는 신동진 파경입니다. 아나운서와 탤런트 커플로 화제를 모았던 신동진 아나운서와 노현희 부부가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진과 노현희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에 합의한 상태이며 현재 이혼 조정 기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동진 아나운서는 측근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노현희는 이혼을 고려한 것은 맞지만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노현희가 SBS 김미화의 유에 출연했을 당시 결혼할 때도 사실 불화설은 있었다. 살면서 누구나 작은 다툼은 있게 마련이고 우리 부부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혼할 정도는 아니다. 별탈 없이 잘 살고 있으니 예쁘게 지켜봐달라며 당부한 바 있었는데요. 역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분명 많은 고민 속에서 내려진 결정일 테니 각자 서로의 길 찾아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두 분 결혼할 당시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드는 생각은 정말 안 어울리는 커플인데 왠지 모르게 행복해 보인다였는데 안타깝네요.